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죠? Communicate. Communicate죠. 쓸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케이,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favorite. 네. A가 A, favorite죠. favorite. 쓸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Favorite. 오케이, 다음 토끼. Bunny. 원래는 뭐 rabbit이란 단어가 있죠. rabbit. 아이고, 비가 하나 있었네. rabbit인데, 근데 뭐 애들은 bunny라고도 합니다. bunny. bunny. funny bunny.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뭐죠? magnetic이죠. magnetic. magnetic magnetic mag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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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etic Okay, 좀 어려운 단어니까 잘 익혀주시고요. magnetic magnetic. 그 다음에 얘는 뭐죠? cloth. cloth. th 혀 살짝 넣고요. cloth. clothes 다음 선물은 present죠. present. present 다른 뜻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익힌 것 같은데? 현재의 제시하다. present 이런 뜻이고요. 기프트하고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결코 무모하지 않게 뭐죠? Never죠. Never. never Never. 뭐, I am never scared. 난 절대 겁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 I am never scared. 난 절대 겁먹지 않아. 그런 뜻이죠. Not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Never. Not 하면 그냥 안 한다는 얘기인데, 절대 안 한다고 싶으면 never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은 sheep. Sheep. 자, sheep이란 단어의 특징은 양은 셀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은 한 마리 두 마리 셀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복수형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책은 book이죠. 뭐책한권 있으면 어북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 여러 권 있을 때는 북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얘는 북이나 쉽이나 똑같이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얘는 여러 개 있을 때 북스라고 하지만 얘는 쉽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녀석이 또 있는데요. 물고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한 마리 두 마리 셀수 있지만 여러 마리라고 해서 fishes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내가 대답해 걸렸다. 사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사슴 뭐죠? 네, deer죠. 사슴도 셀수 있지만 deers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사슴 물고기 셀수 있지만 또 S용 S.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들을 보고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은 명사라고 합니다. 단복수 형태와 같은 명사는 양사슴 물고기, fish, sheep, deer 같은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라고? 오케이, petting zoo죠. petting zoo. 패딩 zoo. 오케이, 뭐 pet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애완동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쓰다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동사 하다시겠죠. 라고 얘는 이름씨일 때 명사. 쓰다듬다를 패링 하면 쓰다듬는 이런 뜻이죠. 쓰다듬는 동물원 패링즈. 패딩 zoo. 자, 네, 패링즈. 왜 이렇게 늦었어? 맞나? 패딩 zoo. 패링즈. 오케이. 우리 여기 무릎 다 했어. 오세요. 아, 무릎 다 했어요?
왜? 네? 왜 다시 와? 진짜 틀렸는데 6번이에요? 그래 몇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자 내심 쳐야 되겠지? 내심 쳐야 되겠지? Petting Zoo. Petting Zoo. 오케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이거 말고 뭐 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 other people others others other people others. 자 others는 other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other는 어떤 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시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그 다음에 이름 씨로서 무엇 다른 것 다른 사람. 오케이 그래서 다른이라고 쓸 때는 뭐 다른 책 하고 싶으면 뭐예요? 다른 책 다른 책들 이때는 요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면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복수형이죠. 복수형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others others. 오케이 이제 예, 다시 한번 시험 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주니어 리딩 튜터 알겠습니까? 무슨 카드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제 곧 책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예, different죠. different 같은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같은 말은 same 그렇죠. 같은 same 다른 different였습니다. different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유래되다 어디 어디에서 오다 뭐 이런 뜻이죠? 아 어디 어디에서 오다 잘 모르겠다. Come from come from come from 있습니까? 오케이 다시 연습하시고 다 까먹었네요. 그 다음 부드러운 soft soft 오케이 반대말 단단한은 뭐죠? 단단한 hard죠. 됐습니까? soft 아이스크림 hard 아이스크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스바 같은 건 뭐예요? 조스바 같은 건 hard죠. hard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롯데리아에서 요즘은 옛날에 500원 했는데 참 그렇죠 맛있었는데 지금 700원 하잖아 그렇죠? soft cor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하게 들리다 소리 아 뭐뭐하게 들리다 소리 사운드죠. 사운드 얘는 하다시도 되고 이름시도 됩니다. 사운드 오브 더 씨 한 뭐예요? 사운드 오브 더 씨 사운드 오브 더 씨 한 뭐예요? 바다 소리죠. 바다 소리 바다의 소리 사운드 오브 더 씨 사운드 오브 더 웨이브스 한 뭐예요? 사운드 오브 더 웨이브스 Sound of the waves가 뭘까요? 파도 소리겠죠 뭐 그렇죠? 맞습니까? Sound of the piano 뭐예요? 피아노의 소리 말이죠. 아직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릅니까? 응? 뭐뭐의죠 뭐뭐의 맞습니까? 얘는 이 뜻으로 쓰인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친구가 뭐 Let's ride a bike at the park 그랬어. Let's ride a bike at the park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 하고 싶으면 그렇죠 이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괜찮겠다 이런 뜻이죠. 괜찮게 들린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는 그런 뜻인데 괜찮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자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Sound. 오케이 그 다음에 안내인 가이드죠. 가이드 가이드 그 다음에 물론 Sure of course Absolutely Of course. 오케이 그 다음 장소 Place place 얘는 place는 장소고 요렇게 생긴 단어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읽을까? palace는 궁전이죠. 이거는 palace는 궁전이고 place는 장소예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place 장소 place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This is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This is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뭔 소리일까요? This is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뭔 소리일까요? 일단 this is the place 뭐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가 그 장소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This is the place. 여기가 거기입니다. This is the place. 누가 뭐 했던? Where the accident happened. Accident 모르니까? 사고도 사고. Accident. Happen은 알 텐데.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럼 this is the place.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가 그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예요.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잠깐. 그 다음에 양치기 목동. Sheph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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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hepherd. 조금 쓰기 까다로우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쉐겠죠. 쉐. 그 다음 ph가 소리. Sheph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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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양치기 목동이 뭐라고요? Shepherd. Okay,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란 뜻도 있고 들판이란 뜻도 있는 F로 시작하는데요. Okay, 필드죠, 필드, 필드. Field. 그러면 자기장 하면 뭐예요? 자기장. 자기장이 뭘까요? 자기장. 자기장이 뭘까요? 아이고. 자기장은 magnetic field 하면 되겠죠. magnetic field. 자기장. magnetic field. 뭐, 여러분,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여기에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요 주변에다가 쇳가루 같은 거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뭐 자석적으로 이렇게 막 모이죠. 그렇죠?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magnetic field가 있기 때문에. 응? 오케이? 본 적 있죠? 사진으로라도. 됐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magnetic field. field. 자기장. 자기장이 뭐라고요? field. 뭐 운동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필드는 필드 하키 한번 해. 필드 하키. 필드 하키도 있고 또 무슨 하키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스 하키는 어디서 하는 거고? 그렇죠. 얼음 위에서 하는 거고 빙판 위에서 하는 거고 필드 하키는 그렇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막대기 들고 뛰어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고 막대기 들고 뛰어다니는 거고. 오케이. 필드. 그 다음에 그래서 멀리 떨어진 응? Far? 응. Far. Far도 있고 뭐 Far away 이런 것도 있겠죠. Far away. Far away.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집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나의 집이 있습니다. My house 있다 is 어디에? Far away. 여기로부터 here 하면 되겠죠. 내 집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From here. My house is far away from here. Far away. Far away. 그 다음에 들판 전체 뭐 올도 있을 것 같고 뭐 필드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뭘까요? 저희 정확하게 맞든 틀리든 해보세요. 그렇죠. All over the fields죠. All over the fields. All over the fields. 그렇습니까? 들판 전체에 all over the fields. All over the fields. 그러면 전 세계에 그렇죠.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all over the world. 그렇습니까? All over 하면 뭐뭐 전체에 걸쳐서 이렇습니다. All over the fields.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fields.
All over there, all over there. Okay. 그 다음에 염소는 goat죠. Goat. Okay. 새수 없어요. 아, 새수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염소 한 마리 두 마리 못 하죠. 그렇죠? 이번에 염소가 세 마리 새끼를 세 마리 낳았으면 three goats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됐습니까? three goats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이거? 이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셀 수 없죠? 그렇죠. Sheep, deer, fish 셀 수 없죠? 셀 수 있다니까요. 셀 수 있는데 이거 안 쓴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셀 수 있는데 안 쓴다고. 셀 수 없는 게 아니라고. 자, 이제 일곱 번째다, 승빈아.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Goat. Goat고요. 오케이, 그 다음 며칠 지나서. 네. 네. 아, 며칠 지나서. In a few days. In a few days.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의미 제시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In a few days. In a few days. 며칠 후에. In a few days. 자,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A few 뒤에는. A few 뒤에는. 요런 게 왔네. 그럼 a few 뒤에는.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 됐습니까? some 뒤에는 some books예요? some book이에요? some money 할 수 있습니까? 다 올 수 있죠. some 뒤에는. 됐습니까?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책 몇 권? some books. 돈 약간? some money. 근데 a few 뒤에는 a few mone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on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뭐가 오고 복수형이 오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는데 왜 엉뚱한 거 자꾸 고르고 시제를 왜 전부 다 현재로 합니까? 어? 웃음이 나오죠, 승빈아. 어? 걱정된다, 걱정돼. 어? All of 뒤에는 All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오면 뭐 취급한다? 이게 뭐뭐들 전부잖아. 그럼 한 개야, 여러 개야? 근데 왜 was야, 뒤에 was.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며칠 후에가 뭐라고? In a few days.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다 거북이는 다 같이 turtle. Turtle. 오케이, 그 다음에 큰 바다 대양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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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지금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준비해서 내일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아니요,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책 가지고 다니시는 거 자, 그래서 유닛 1에서는 뭐 연인들의 선물 난 누구게 만질 수 있는 동물원이 뭐였더라? 패팅즈 나오고요. 동물들이 길 찾는 비결. 요들송을 아시나요? 한국에도 열대과일. 열대과일 뭐가 있어요? 열대과일 종류. 파인애플, 바나나. 근데 열대의가 뭐였더라? 트로피칼이었죠. 트로피칼. 그럼 열대과일은 뭘까요? 트로피칼 프루트겠죠. 옷 평가를 받아주는 거울. 옷이 뭐였고? 클라우드였고. 거울은? 미러. 자, 여기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데요. 뭔 얘기하냐? 감각 동사 뒤에 무슨 씨가 온다? 오케이. 형용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무슨 씨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얘기할 거냐? 이 얘기 이렇게 써 놓으니까 무슨 수학 공식 같고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닛 1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너는 행복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넌 행복해 보여. You look happy. 그렇죠. You look happy 에 대해서 배우겠답니다. 중요한 게 유닛 1에 중요한 게 you look happy
그 다음에 그것은 좋게 들린다. That sounds good. 여기에 있는 look, sound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감각동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감각동사 이러면 별로 머릿속에 안 와닿고요. 그냥 뭐뭐해 보인다. 그다음에 뭐뭐하게 들린다. 그 다음에 뭐뭐한 냄새가 난다. 그렇죠. smell. 그 다음에 뭐뭐한 맛이 난다. 뭐뭐한 맛이 난다. taste. 뭐뭐한 느낌이 든다. feel. 얘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감각동사.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들어봤어요. 오감. 그렇죠. 오감에 뭐가 있나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 다음에 촉각이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얘는 무슨 각이에요? 시각이죠. 얘는 청각, 얘는 후각, 후각. 그 다음 얘는 미각, 얘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런 애들을 보고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하는 뭐 눈으로 보는 거고 또는 어때 보이는 거고 들리는 거고 코로 냄새 맡는 거고 혀로 맛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각동사라고 하고 이 뒤에 무슨 씨가 와야 된다? 어떤 씨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자,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해서 선생님이 이 두 문장을 비교할 거라고 하는데 왜 비교할 거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얘 때문에 그렇겠죠. 얘 때문에. 그렇죠. 우리말로 똑같이 생긴 게 들어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행복하게가 영어로 뭐죠? happy? happy? 그럼 happy 무슨 뜻인데? 그렇죠. 얘는 빼박 행복한이죠. 그래서 그럼 얘 무슨 씨예요? 어떤 씨예요? 오케이. 그러면 행복한 말고 내가 필요한 건 뭔데? 행복하게잖아, 그치? 행복하게는 무슨 시죠? 어찌시. 그렇죠, 어찌시죠. 그러면 어떤 시를 어떻게 하면 어찌시 된다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happy는 행복하니고 행복하게는 뭐겠어요? 그렇죠. happily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끊어 있게 보면 누구는? 너는 어떻게 행복하게 보인다, 보인다.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똑같죠? 번호 읽기가. 너는 보인다. You look 행복하게. 너는 행복. 너는 노래한다. You sing song 노래고요. 행복하게 happily. 근데 얘는 틀렸고 얘는 맞다고요. 얘는 틀린 문장이라고.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느냐? 자, 네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것은 행복한 게 누구예요? 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누구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야? 아니 참, 이 말. 이 말은 누구의 상태야? 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보인다? 행복한 어떤 상태로 보인다고? 어떤 상태? 행복한으로 보인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걸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happy를 써야 된단 말이야. 우리말 해석은 둘 다 행복하게지만 얘는 you look happy 해야지.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돼. 왜? 얘 대신 뭘 써도 똑같은 뜻이야. 얘를 써도 똑같은 뜻이란 말이고. 알겠습니까? 얘를 써도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왜? 네가 애가 막 승빈이가 아하하하 하고 있어. 어? 길 가고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승빈이가 막 하하하하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승빈이가 슬퍼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약간 좀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됐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승빈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승빈이가 Yes, I am. 그러겠지. No, I am sad. 이러겠어요?
그렇죠? Yes, I am 이라고 생각하면 대답했다 그러면 You look happy 대신에 뭐라 그래도 돼? You are happy 라고 해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은 똑같이 행복하겠지만 자 집중해 잘 들으세요. 이 문장은 누구의 상태야? 너의 상태. 너는 무슨 씨야? 그러면 이름 씨를 설명해 주는 건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씨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민이가 뭐 연예인이 됐어. 가수가 됐다 치자. 됐습니까? 아 그냥 아이 초딩들은. 자 그래 알았어요. 자 얘가 예쁘게 자라가지고 가수가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데뷔를 했어. 무대 위에서 막 노래를 불러. 근데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어?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하겠죠. 그렇죠? 안 행복하지만 어? 어 미안. 됐습니까? 얘로 바꿀게. 됐습니까? 안 행복하지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댄스곡을 부르는 가수라 치자. 어? 신나는 댄스곡을 부르는데 무대 위에서 막 그러면 자기가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으니까 신나는 댄스곡을 슬프게 불러야 되겠어? 어? 아니죠. 자기의 상태는 어떻더라도 자기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슬픈 상태일지라도 어찌 노래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 해필리가 하는 일은 뭐? 얘는 싱을 설명해주고 있죠.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싱은 무슨 시고? 하다시고 유는 무슨 시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유의 상태를 설명하려니까 무슨 시 와야 되는 거고 어떤 시 와야 되는 거고 얘는 어찌 하단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는 어찌 시가 와야 된다. 우리말 해석은 이렇지만 알겠습니까? 이게 뭐 플러스 뭐? 이게 뭐 플러스 뭐?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로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et 어떤 또는 become 어떤도 배우겠대요. 오케이. 뭔 소리 할 거냐? 선생님이 단어 같은 거 할 때 get 뒤에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건 get 뒤에 무슨 시 왔고 어떤 시 왔고 이건 get 뒤에 뭐 왔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름 시 왔죠. 그럼 이때 get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가방을 봤다, 얻다, 사다 이런 뜻이야 있죠. 그렇죠? 얘는 봤다란 뜻이야 있죠. 봤다. 근데 이거는 해피를 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때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get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되다란 뜻이야 그렇죠. 그리고 얘 뭐로 바꿨어서 똑같은 뜻이다. 그렇죠? I get happy가 무슨 뜻이길래? 나는 행복해진다. 나는 행복해지면 나는 행복하다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니까 그래프가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자, I am happy는 어떤 느낌이냐? I am happy는 이런 느낌이야. I am happy는 이런 느낌이야. 나는 어떻다? 나는 행복하다. 근데 I get happy는 어떤 느낌? 이런 느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I get happy. 이게 get 뒤에 무슨 시? get 뒤에 어떤 또는 똑같이 become 뒤에 어떤이 왔을 때는 난 점점 행복해진다. I get happy. I become happy. 됐습니까? Okay. I am happy는 그냥 난 행복해 이 말이고 I get happy, I become happy는 나는 행복해진다. 요즘 날씨가 점점 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점점 따뜻해지죠. 그렇죠? 그럼 봄이니까 따뜻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는데 It is warm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고 점점 따뜻해진다 하고 싶으면 It gets warm, It becomes warm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점점점 어떻게 된다. 됐습니까? 점점 어떤 상태인가? 그냥 어떤 상태다 하고 싶으면 그냥 비동사를 쓰고 점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하고 싶으면 비동사 대신에 못 쓴다. get이나 become 이란 표현을 쓰면 조금씩 변해간다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배우는 것 같은데요. 이거 두 개 사실은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 있나요? 그렇죠. 어떤 시 사용한다는 건 어떤 시. 그래서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 sound 어떤 하면 어떻게 들린다고. get 어떤 하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라는 뜻이라고 이거에서 배우겠대요. 자, 이제 넘버 1입니다. 여기 QR 코드 찍으면 뭐가 나오나요? 안 찍어봤죠, 그쵸? 됐습니까? MP3가 나오니까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싶으면 들어보시고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인이 읽어볼까요? 오케이, 지민.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다시 I come in many different colors. Some of my friends are red, pink, or white. 오케이, white. I'm very beautiful. I smell nice. You give me to your love as a present. Okay. 말더듬이들 모아놨습니까? You give me to your love. You give me to your love. As a present. As a present. But be careful. But be careful. I can hurt you. I can hurt you. With my thorns. With my thorns. With 왜 혀가 아무도 안 보여? With my thorns. TH 나오면 어디 갔어?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어야죠. I can hurt you. I can hurt you with my thorns. What am I? Who am I?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군데 형광펜을 칠해봤어요. 됐습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니까 그래서 come in 뭐였더라? 오케이, 어? 물론 들어오다지만 여기선 들어오다가 아니죠. I come in many different colors. Come in 분명히 다 예? 돌아오다 come back. Come in. 오케이, 이놈들 봐라 다 까먹었죠. 바로 처음에 있네. Come in. Come in. 됐습니까? Come in. 오케이. 그 다음에 different는 다 알죠?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som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에 복수형이 올 수도 있고 단수형이 올 수도 있죠. 오케이. 다음에 smell nice. 여기는 왜 형 광팬 칠해놨나요? 방금 전에 내가 설명했는 거와 관계가 있죠? 그렇죠. 감각 동사 뒤에 nic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습니까? I smell nice.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얘를 뭐로 바꿔도 똑같은 뜻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 조용히 계시고요. 그렇습니까? Okay, you give me to your love as a present. Present 알죠? Present 같은 말 뭐였더라? 같은 말 뭐였더라? Gift 였죠. 기억도 안 나시나요? 아이고. Gift. 그니까. Okay, 근데 여기에서 as가 무슨 뜻이든가요? As a present가 뭔 뜻이게? Okay.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careful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조심하는 또는 뭐 신경쓰는 뭐의 뜻이죠. 신경쓰는 무슨 씨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서 무슨 씨 만들었어요? 만든거죠. 그 다음에 hurt는
그렇죠. 상처 입히다도 되고 아프다도 됩니다. 상처 입히다도 되고 아프다.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아, 그 다음에 위시 여러가지 뜻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 있나요?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뭇을 뭐뭇을 사용하여 또 a girl with long hair 한번 해요. A girl with long hair. A girl with long hair가 무슨 뜻일까요? Girl with long hair. 여자애가 긴 머리를 들고 서 있는 건가요? A girl with long hair.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이래요? 그렇죠. 머리 긴 소녀. 그렇죠. 그래서 뭐? 무엇을 가진. 됐습니까? 여기선 무슨 뜻일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조사해야 될 거 뭐냐? 자, 디프런트의 반대말 조사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동영상 찍어 놨으니까 집에서 확인하시고요. 디프런트의 반대말 뭐냐? 송빈이는 안 적어 놔도 아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반대, 아니, 반의어라고도 합니다. 반의어. 채점 있는 것들 챙겨들 가세요. 저희 놔뒀죠?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못 오는 이유. 됐습니까? is가 못 오고 are가 와야만 하는 이유. 됐습니까? 여기 왜 is가 못 오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mell 대신에 뭘 써도 되는지. 같은 뜻인지. 됐습니까? You give me to your love as a parent. as가 뜻이 많은데요. 됐습니까? as의 뜻이 많은데 여기에서 as의 뜻은 무슨 뜻일지. You give me to your love as a present. But be careful, I can hurt you with my thorns. Okay. 여기에 wish이 이 세 가지 뜻 중에 무엇일지. 됐습니까? What am I? 이런 것들 조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근데 이거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드리면요. 여러분들 또 뭐 해야 돼요? 말입니다. 뭐뭇을 사용하여, 뭐뭇을 가진. 그래서 통문장 시험은 승빈이만 치겠어요. 됐습니까? 지민이. 나는 아는데 말할까? 승빈이만 치겠습니다. 시험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얘입니다. 요거 요거 책 시작해야 되니까 떨어져 있다고 또 뭐해요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예? 예, 교통, 뭐야, 패턴 영어하고, 예, 요거, 요거, 제일 위에 거, 요거. 한 번 쳤잖아. 패턴 영어,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승빈이는 요거, 니들은 둘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뭐래? 단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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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 일부러 틀린 거야 그치? 웃기고 있네. 잘 것 같아요.
맞나? 아, 졸리면 서. 졸리면 서서. 아니, 너는 체육부 이거 하고 돼? 응, 아직까지. 불체육부 이거 중요하고 막. 아, 근데 만약에 공이면 안 되는데. 너 얘네들 보고 완전 좋아졌다. 너 보기? 응. 서서 봐도? 맑게 서서. 엄청 하얀 거. 아, 엄청 시원한 거. 이거가. 현호 전화번호 아는 사람. 자요, 자요. 좀 알려주세요. 아, 잠시만요. 누가 보여요? 예. 없을 수도 있는데. 나 옆에 아니야? 차가워요, 진짜. 막 너무 고경 뜨고. 차가워. 어, 있어요. 010. 아직 아직 차가운 거 아니네요. 3D. 아, 이거 너무 처음이지. 아, 469. 내가 니 모자 쓰고 이렇게 엎어 선생님 들리는 거라 생각해. 애들아 이제 나 기준 나 너 그렇다고 맨날 이러고 있어. 나 너무 안 나와. 가끔 봐야 돼. 아, 잠깐만 누르면은 컴퓨터 건물이 내가 부스에 일어나면서